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제1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대 LG 트윈스의 10차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1번 손아섭, 2번 정훈, 3번 황재균, 4번 아두치, 5번 지명타자 최준석, 6번 강민호. 자, 린동원이 84년 우승 당시의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섭니다. 3.60의 평균 자책점, 9승 5패, 130이닝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두타자로 나와서 홈런을 때렸거든요. 아, 지금 페어볼! 2루타 컷스! 1루 받고 2루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1번 타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손아섭, 노아웃 주자 2루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낮은 공을 잡아당겼고 1, 2간을 뺍니다. 2루 주자 손아섭은 3루 받고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두치는 2루까지. 아두치의 1타점 적시타. 롯데자이언츠 어제 이어서 오늘도 1회 말 먼저 점수를 가져갑니다. 롯데 4번 타자 집찰스 아두치입니다. 낮은 공을 유격수 김대륙이 잡아서 1루에 세이브네. 주자 뛰었고 2루 쏩니다. 태그 세이브예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 자, 2루 주자 3루. 아하, 이거는 아니죠. 강민호 선수가 이거는 막아줬어야죠. 초구 센터 쪽 얕아요, 얕아요. 아, 이게 안타가 되네요. 점수 1대1 동점이 됩니다. 초구 받아 때려서 대륙 한가운데 공을 떨고 놓습니다. 김대륙의 안타. 초구 바깥쪽을 밀었습니다. 유격수 전진. 볼 빠졌어요. 볼 빠졌습니다. 1루 주자 김대륙 3루까지. 타자 주자 손아섭은 2루까지. 오버런스와 밀어친 타구 2루수 정면이네요. 20이 됐고요. 잡아당겼습니다. 중전 안타. 자, 내야 땅볼인데 아두치는 2루까지 도달합니다. 초구를 잡아당겨서 유격수. 어허!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아두치 그 사이에 홈으로 파고듭니다. 오지환이 오늘도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2대1 한 점 앞서갑니다. 밀어친 타구 우익수,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페어볼. 타자주자 정우는 1루에서 멈춥니다. 어허, 스트레이트 볼넷이에요. 낮은 공 헛스윙 삼진. 아, 헛스윙 삼진이네요. 안녕하십니까. 밀어친 타구 2루 정면 1루에 아웃이네요. 몸쪽 라인 안쪽이네요. 변화구 많이 빠졌어요. 자, 강민호 선수 홈에 던져야 됩니다. 자, 지금 홈을. 아, 이게 무슨. 낮은 공 투수 땅볼. 린드블럼 선수가 넘어졌어요. 아, 린드블럼 선수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변화구 1루 잡아서. 자, 2루에는 힘들고 1루에만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높은 공 중견수 유격수 쪽으로 뜨네요. 유격수 스트레이트 볼넷이에요. 변화구 높게 뜹니다. 1루수 박종윤이 잡아냅니다. 바깥쪽에 낮아요. 볼넷입니다. 네, 임정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번트를 댔어요. 투수 잡아서 1루야. 변화구의 헛스윙 삼진이네요. 그냥 빼네요. 고의사구입니다. 사구. 아, 빗맞았어요. 유격수 오지환이 하나요. 이제는 롯데자이언츠의 두 번째 투수 김승혜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아, 네, 지금 볼넷이에요. 다시 LG로 온훈 선수고요. 번트를 댔습니다. 빼버리네요. 고의사구입니다. 자, 롯데는 투수가 강영식 선수가 올라왔고요. 변화구
잡아당겼고 좌익수 아두치가 멀리 가는데요. 네, 잡았어요.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1루에 1루에는 세이브네요. 자, 가도 올렸습니다. 중견수 이우민 쪽 잡아냅니다. 잘루 2루 엘루 롯데자이언츠의 불펜이 막아냅니다. 투수키를 넘겼고 유격수 이번에도 오지환이 잡지를 못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히메네스가 잡았어요. 그리고 2루에 아웃, 1루에도 아웃입니다. 네, 지금은 이 챌린지를 요청을 했고요. 세이브로 판정이 번복이 됐습니다. 밀어친 타구 2루수 정면. 자, 홍성민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롯데 불펜에서 제일 좋아요. 유격수 문규현 백핸드 캐치 그리고 1루 송구 강하게 아웃입니다. 왼쪽으로 낮게 떨어지는 볼. 이게 또 안타가 돼요. 됐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중견수 지금 중견수 아두치 선수가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 잡아냅니다. 바깥쪽에 헛스윙 삼진 아웃. 경기는 연장으로 갑니다. 아, 왜 안 잡아주나요? 투 갖다 댔고, 야, 유격수! 문규현이 걷어서 1루에! 세이브예요. 자, 1루에 세이브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실점을 막았어요. 문규현 선수는 지금의 실점 막은 거예요. 자, 이성민 선수가 올라왔어요. 4승 7패 3세이브 4홀드 4.67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는 이성민 선수,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다섯 번째 투수입니다. 변화구를 잡아당겼고 2루수 정면 막아냅니다. 낮은 공을 잡아당겼고 1, 2간을 빼놓습니다. 쪽인데요. 잡아당겼습니다. 좌전 안타. 2루주자 아두치는 3루에 정지. 안중열이라는 선수 정말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낮은 공을 걷어올렸고 오늘 경기 끝내러 갔습니다. 황야 박종윤의 끝내기.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36번 아이언이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자, 롯데자이언츠가 결국 오늘 경기 3대2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리 투수는 이성민, 그리고 아두치가 마지막 득점 박종윤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칩니다. 자, 이제는 롯데자이언츠가 4연승이 됐어요. 4연승이 됐고 이 오늘 5위 한화가 졌기 때문에 이 한화와의 경기 게임차는 4게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자이언츠가 이번 후반기 정말 어떤 반등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박종윤 선수가 팡야포를 터뜨리면서 결국에는 롯데자이언츠가 이 3대2 경기 승리를 합니다.